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하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 바이오주들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시총 상위 10위권은 최소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반면에 하위 10위권은 2천억 원 이하로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경쟁을 주도할 만한 기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바이오주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바이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 뭐 지정학적, 뭐 정치적 리스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오늘 또 하반기 시작하는 개장하기 전에 뭐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셀트리온이 오늘 조금 전에 공시도 올렸는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는 유럽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코센틱스는 미국에서 임상 3상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공시들이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 일단은 뭐 학회나 이런 이벤트들은 좀 한번 소화해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좀 상승 탄력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거는 뭐 금리 인하기를 가장 많은 분들이 다 주목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학회 부분들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느냐 여기에 기대감에 좀 상승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시도 사실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 뭐 정유화학 이쪽도 전부 다 지금 실적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상향 조정을 많이 했던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았다 하는 섹터들도 있었고 네, 오히려 그렇죠. 탄탄하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쓰답니다. 많이 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올해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를 내가 섹터를 잡아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디가 좀 더 안정적일까라는 것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천 돌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도 계신데 지금 3천이 3자라도 얘기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800도 안착을 못 지금 또 박스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증시가 원하는 거는 이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적은 섹터를 좀 찾고 싶다라는 게 지금의 네. 시장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다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반기 때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죠. 뭐 신약 호흡물질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었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상학회 앞두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거론됐었는데 지난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바이오는 고작 3개밖에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그렇죠.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인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합병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두 개의 기업만 코스닥 상위 기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도 있지만은 뭐 HLB, 알테오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지금 5개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다. 탑 10에 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 가치가 계속 이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좀 세분화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하주사제에 관련해서 지금 머크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테오젠이 미뤄왔던 이 순수 기술력의 승부로 이제 로열티를 이제 올려받을 수 있다. 마일스톤 기대감도 커진다.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신약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물질 자체를 좀 공부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회를 하게 된 게 이제 아스코 같은 학회들 그리고 뭐 이번에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 진행했었던 비만 학회 관련해서도 비만 당뇨 학회 관련해서도 좀 더 주목을 했던 종목들. 근데 사실 이 비만 당뇨 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이슈가 갈 줄 알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가 거의 뭐 횡보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하되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차후 발판을 잡으려면은 결국 또 실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섹터가 뭔가 부흥을 할 때는 뭐 우리가 작년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앞으로 미국 시장을 잡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네.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을 당시에 주가를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소재 땅에서 섹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내놓는 게 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더 성장성 자체를 좀 주목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업들이라면은 M&A 부분들이 좀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과거에는 우리가 제네릭 상품 만들어서 그냥 상품 찍어내서 실적 만들겠다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바이오 그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M&A를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인수 합병을 하는 방식이 좀 커지고 있는데 뭐 지금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뷰티 시장 지금 자극하려고 코스월에다 지금 매년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폐됐던 기업 자체를 다시 잡겠다 하는 것도 그만큼 뭐 뷰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올해 작년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의 증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전통적인 기업은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만 팔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면은 이제 바이오도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태동으로 정말 이제 확장을 할 때 네. 이제는 몸값 키우기 그리고 시장의 장악력을 새롭게 차지하기 위해서 병역법들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바이오주들 네. 올해 하반기가 결국은 공략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일단 뭐 전통적인 그 전의 모델이 아니라 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리고 뭐 뷰티 업계로도 확장하고 이런 어쨌든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골라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더 한번 자세하게 골라보겠습니다. 고면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향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기업이라도 기대감이 있으면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실적을 찍히거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은 익숙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관련 기업은 알테오젠이 있겠죠.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에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후에 주가의 꾸준한 레벨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28만 원선 위에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 리가켄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은 뒤에 차분하게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7만 7천 원을 터치했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까지 총 13건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만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의 상승력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안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일 2.8%의 강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 복제약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18일 날 12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주가 급반등했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 몸집을 줄이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지난주였죠. 백신 위탁 생산 톱10에 들어가는 독일 제약사에 대한 인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의 시그널과 함께 다시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하반기에 시세 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이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제발 주가가 좀 올라라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셨을 만한 네.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독일의 클로케 기업으로부터 네.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IDT 바이오로지카를 이제 6대 4 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지분을 경영권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경영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390억 가량 이제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백신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CDMO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추구했던 부분들도 결국은 백신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장악력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좀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인 매출 성장을 당장 이제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독일 기업 자체
자체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백신 시장 장악을 네. 하겠다 했지만 이게 마진율이 꽤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훼손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SKBS 3.0, 그러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SK그룹에서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추진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바로 이 CGT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였는데 이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CDMO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이 IDT 바이오로지카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SK그룹 자체가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총 이제 자회사가 5개 기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린 백신 부분이고요.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그리고 뭐 팜테코, 케미칼, 그리고 플라즈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팜테코가 사실은 CMDO를 좀 기준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사업을 양분하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SKBS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사업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결국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팜테코 부분들에서 이 CMDO도 결국에 좀 합쳐질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SK 어쨌든 주말 사이에 뭔가 그룹 전반적인 재편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큰 키워드는 AI 반도체 에너지 쪽에 집중하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재편하겠다, 뭔가 군살 빼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SK 관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힘 못 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소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큰 여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말씀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SK그룹 내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SK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어보면은 딱 처음에는 작년에는 2차 전지였고요. 올해는 또 반도체입니다. 그쵸. 자, 심지어 내년에는 그럼 어떤 섹터가 얘기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재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SK그룹이 지금 전력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편한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지금 무엇보다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 지분 관련 논란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구조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급등한 후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셔서 단기적인 좀 트레이드니까 위아래로 수익 매매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오히려 좀 보자. SK 그룹 재편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이미 소외 많이 당했고 여기에서 뭐 뭔가 집중하는 사업을 보여주겠죠. 아까 뭐 CGT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앞으로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신 소장님께도 저희가 키워드 이슈 알려드렸는데 뭐 전에 알테오젠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볼까요? 알테오젠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차트가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차트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종목명과 종목 코드를 지우면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뭐죠? 리가켐바이오입니다. 리가켐바이오. 예전에 레고켐바이오였고 레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네. 리가켐바이오가 졌습니다. 검색할 때마다 헷갈려요. 네, 그래서 레고켐바이오 이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고켐바이오 이름이 더 친숙한데 약간 네. 이제 좀 학술적인 이름으로 뉘앙스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지금 레고켐바이오도 알테오젠도 다 ADC에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 바이오 베터입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오리지널이 있고 바이오 오리지널을 쫓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중간에 바이오 베터에서 만나서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ADC 기술을 탐내하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예전에 K바이오의 무덤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요거다.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 이거의 성공 가능성을 제일 높여준 두 종목이 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리가켐바이오고 네. 일단 ADC 항체약물 접합제 이게 이제 지금 뭐 요것만 말씀드려야겠네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에너투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지 산큐가 개발한 허셉틴이라는 약의 그 목 다루는 부분을 다루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주마라고 셀트리온이 많이 팔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니까 바이오 시밀러인 허주마를 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ADC 기술을 이용한 요거는 바이오 베터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오리지널이 허셉틴이고 로쉬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의 허주마. 근데 이 지금 이 NO2 같은 경우에는 ADC 기술을 허셉트한테 입힌 바이오 베터겠죠. 바이오 베터다. 근데 예, NO2 전에 있던 허셉틴 같은 경우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근데 ADC 기술은 뭐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강력한 힘은 정상 세포까지 파괴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파괴력은 세잖아요. 표적 항암제로 가서 독성은 낮췄지만 표적으로 가는 거를 지금 더 중요시한 거죠. 사람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장점을 버리기 아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ADC 기술이 나온 거예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강력한 힘은 가져가되 표적 항암제의 표적 추적 능력을 같이 링커로 연결시켜서 암세포까지 가서 거기서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셉틴이 허투라는 게 발현이 돼요. 네. 유방암 걸리신 분은 표면에 허투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그 허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허투가 조금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허셉틴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거를 NO2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가켄 바이오는 뭐에 등장을 하느냐? LCB14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중국 판권은 포순제약에 넘겼고 영국 글로벌 판권은 영국의 익수다에 넘겼어요. 걔네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 초반의 결과들이 NO2에 비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가켄 바이오의 수익은 그거죠.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로열티를 받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집필한 황동혁 작가님이 처음에 집필한 그 대본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 방영될 때마다 그치.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게임화될 때마다 오징어 게임이 뭐 다른 상품 굿즈로 팔릴 때마다 계속해서 로열티를 거죠.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게 LCB14가 포순제약이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만약에 신약으로 허가가 나서 NO2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네. 말한 대로 NO2가 커버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그럼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빠르면 2026년 정도부터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리가켄 바이오는 네.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완성된 바이오 기업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알테오젠과 같이 함께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마일스톤 수령하는데 여기에다가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차근차근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심상치 않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하반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떤 종목 골라봐야 할지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